레고 혹시 앰버서더에도 관심 있으신가요? 아 진짜 시켜봐 주시면 네 그 지퍼백으로 세상에 아시잖아요 왜 저만 그러는 것처럼 어떻게 구매하시는 정가에 구매하시는 편? 아 저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미니 3집으로 돌아온 레고 덕후 카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카인님께서 드디어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들 님께서 또 소문날 레고 매니아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 중에 만들어 봤던 제품들이 있나요? 아, 저도 이제 그 레고를 정말 사랑하지만 여기 와서 겸손해졌습니다. 진짜 테크닉 위주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테크닉이랑 스피드 위주로 모으고 있고요. 그 외에 자동차나 해리포터도 조금씩 갖고 있고요. 와, 없는 게 없어. 진짜 저는 와. 집에 이만한 금고가 있거든요. 사람만한 금고. 네. 거기에 기중품이 없습니다. 레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기중품 아니 레고를 언제부터 모으셨어요? 모으기 시작한 건 한 5년 된 것 같고요 그 전부터 조금 조립은 계속 했었어요 그때는 이제 숙소 살 때여가지고 분해해서 갖고 있고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좀 수집하기 시작한 건 한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것도 갖고 있습니다 아 페라리 네 이거 구하기 꽤 힘드셨을 것 같아요 이것도 번개장터에서 아 번개장터요? 당근마켓 네 번개장터 이런 데에서 저는 항상 레고 알림이 떠요 지금도 이렇게 핸드폰 보면 네. 이게 알람 키워드가 있거든요 가구와 이렇게 레고들로 아, 네, 다 항상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요즘에는 또 구하고 있는 제품이 있나요? 요즘에 가장 구하고 있는 제품은 네. 그 페라리 트럭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걸 갖고 있는데 조립이 안 된 제품을 진짜 찾기가 힘들어요 원래 레고 덕분에 네. 두 개 사서 네네. 하나는 소장용 네네. 하나는 조립용 네, 그래서 조립이 안 된 거 정말 찾기 힘들어서 그걸 좀 지금 찾고 있습니다 혹시 새 제품 가지고 계신 분들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당근마켓에 올려주시면 제가 아마 나갈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만들어 보셨어요? 제가 이걸 찾고 있을 때 단종이 됐던 제품이었었는데 네. 진짜 그때 당시에 제 기억으로 막 비싸게는 막 80 맞아요 네, 네. 이렇게까지 올라갔었어요 네. 근데 또 당근마켓 알람이 울리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들어갔죠 30만 원에 팔고 있는 아 진짜로요? 새 제품을 어? 그럼 사기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진짜 어? 이거 사기 아니야? 하고 들어갔죠 근데 남자친구에게 선물해 주려고 갖고 있었던 레고를 뒤늦게 찾으신 거예요 근데 중고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가치를 모르시니까 30만 원의 금매가 나온 거예요 헤어지시고 진짜 슬픈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저는 바로 달려가서 이거 30만 원에 네. 사서 그 레고도 모르는 친구들에게 거의 60만 원 정도 이득 봤다 이러면서 진짜 신나게 조립했던 아 주변에 레고를 구매하시고 좀 자랑도 하시는 편이세요? 저는 자랑을 해요 어? 어떻게 해요? 시가로 얘기라고 그 서재에 저는 이제 진열을 해놓거든요 그때 친구들에게 보여주면서 은근슬쩍 입덕을 시킵니다 아 그 실제로 입덕이 돼요? 안 되죠 카이님 또 조카분들 있지 않으세요? 아니 저는 제 조카들에게도 진짜 레고 선물을 진짜 자주 하는 편이거든요 아 진짜요? 왜냐면 제 걸 살 때 네. 같이 사는 편이에요 테크닉 제품을 주거든요 하나를 분명히 때려치워요 네 그럼 가져옵니다 다 제 손으로 돌아와요 평소에 그럼 레고 구입은 네. 번개장터에서만 하시는 편이신가요? 아니요. 공홈을 일단 주로 이용하고 있고요 네네. 공홈에서 다 품절이 됐을 때는 그 다음에 쿠팡으로 들어갑니다 카이도 엑소 카이도 쿠팡이다 당근마켓을 이용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정말 전 행운인 것 같아요 레고 본사에서도 가끔씩 레고를 보내주세요 아 네네네 레고 혹시 앰버서더에도 관심 있으신가요? 아 진짜 시켜만 주시면 발 뻗고 다니면서 제가 진짜 레고를 널리 알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꼭 레고 사장님께 네, 진짜, 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진짜 간절히 부탁합니다 네. 아 그럼 집에 지금 진열되어 있는 네. 제품이 이 중에도 혹시 있으실까요? 스피드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다시피 뭐 이렇게 지금 이 새 제품 빼고 다 있는 것 같고요 네. 혹시 이런 랜드마크류는 안 모으시나요? 아까 이게 제가 좋아하는 팀이 아니어가지고 전 또 철저하게 첼시 팬이어서 아 첼시 팬이시군요 첼시 게 아직 안 나왔습니다 진짜 그래서 저는 이걸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나왔습니다 네, 맨유 팬들에게 정말 죄송하지만 네. 박지성 선수도 정말 좋아했었지만 네. 전 철저하게 첼시 팬이어서 디즈니성 네네 네, 갖고 있고요 디즈니성 같은 것도 전시하기 꽤 까다로우실 텐데 분해해놨습니다 그래서 분해하실 때 그럼 완벽 분해로 하시나요? 처음에는 완벽 분해를 안 하고 네. 뭉탱이로 네 맞아요 맞아요 조립하기 쉽게 네 근데 이제 그럴 때 하나씩 떨어져 나갑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봉지로 아 그 봉투를 또 역으로 분해해서 네 그 지퍼백으로 이제 세상에 이렇게 아시잖아요 저만 그런 것처럼 아 진짜 아시잖아요
그 레고가 옛날에 그 먹었을 때 숨을 쉬게 하려고 구멍이 뚫려 있다라고 들었던 거 같은데 맞나요? 맞아요? 머리 레고 머리 부리게. 그쵸.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구멍이 뚫려 있다 정도 알고 있고요. 저는 레고를 위해 정말 많은 것들을 해봤는데 직거래는 물론이고요. 해외에서 레고를 담아오기 위해 캐리어도 사봤고 제 금고에는 기중품보다 레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것 때문에 산 건 아니었는데요. 기중품 넣을 게 뭐가 있을까 하다 보니까 저한테 가장 기중품이 레고더라고요. 그래서 금고에는 레고가 들어 있습니다. 아이고 일로와 홍이야. 오 천재견 홍이. 홍이도 알아. 아, 너무 귀여워. 안녕하세요 카이님 반갑습니다. 아, 또 컴백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홍이도 지금 같이 노래를 불러주고 있는데 네. 미니 3집 로버 3월 13일에 나왔습니다. 진짜 너무 좋아요, 곡. 노래도 중요하지만 네. 레고도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아, 로버가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방랑자라는 뜻이고요. 네. 뭐 사람들의 시선을 벗어 던지고 자유롭게 살자. 레고인들 많은 시선들을 봤잖아요. 그런 시선들 다 던지고 열심히 만들자. 네. 약간 이런 의미로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남의 시선 상관 말고 네. 내 뜻대로 그냥 살자. 내 뜻대로 레고 만들면서 살자. 아, 좋네요, 좋네요. 네네네. 레고인과 딱 맞는 그런 곡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또 카이님께서 평소에 레고를 엄청 좋아한다고 네네. 제가 들어서 네, 꼭 만나뵙고 싶었습니다. 저도 진짜 너무 나오고 싶었고 사실은 네. 뭐 홍보도 중요하지만 네. 그걸 핑계로 가끔 유튜브도 출연하고 아, 네. 평소에 유튜브로 레고를 많이 찾아보는 편이세요? 많이 찾아보죠. 얼마 전에 나 올라왔던 레고로 청소기 이렇게 네, 맞아요. 하는 것도 보고 네. 유튜브 안에 저의 30%의 알고리즘은 네. 레고입니다. 아, 그 정도로요? 네네. 가끔씩 진짜 잠이 필요하다, 자고 싶다 할 때는 레고 공장을 만들어서 자동으로 돌아가는 뭐 그런 유튜버들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거 켜놓고 잘 때도 있어요. 아, 진짜 찐으로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찐으로 좋아합니다. 너무 기쁘네요. 네네네. 아, 레고 때문에 네. 일주일 동안 땅바닥에서 잔 적도 있어요. 어, 왜요? 침대 놔두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한 하루면 그냥 만들겠다 싶어서 침대에서 편하게 만들자 해가지고 제가 제품을 침대에 깔아놨어요. 네. 근데 그게 조립을 해도 네.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옮기면 잃어버릴 것 같은 거야. 잃어버려요. 무조건입니다. 그래서 땅바닥에서 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엑소 카이님의 브릭헤즈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와우. 한번 열어보시죠. 와우. 네. 홍이야 너도 볼래? 홍이도 볼래? 일라. 안 봐. 어, 너 왜 이렇게 착해? 너 왜 이렇게 착해? 어, 아,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이 설명서대로 만들면 네. 카이님의 이번 타이틀곡 로버가 와우. 탄생하는 거죠. 와, 이거 네. 직접 다 하신 거잖아요. 아, 네. 저희 팀이 또 열심히 와. 카이님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와. 아, 열어보시죠 한번. 만들어보면서 제가 좀 질문도 네, 하고. 알겠습니다. 또 카이님께서 레고 레벨이 네. 초보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제가 오늘 와서 느낀 거는요. 네. 초보가 맞습니다. 아,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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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뭐 펀딩 앞에서 들은 건가요 제가? 아니 분명 카이님도 이렇게 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카이의 레고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이렇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네.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카이입니다. 네. 네, 오늘 제가 레고 이 테크닉 제품을 한번 언박싱 해볼 예정인데요. 네, 이번에 새로 나온 포드 제품입니다. 1466개라고 합니다. 좀 빨리 조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색깔이 파란색인 게 너무 예뻐요. 저는 또 파란색을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이 파란색 제품을 보니까 파란색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이 테이프를 뜯을 때도 이에 힘을 주면서 뜯으시면 됩니다. 와우. 가장 중요한 설명서. 제가 말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이 제품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최근에 좀 네. 가장 재밌게 만들었던 레고가 있으실까요? 진짜 그냥 재미있게 조립했던 거는 테크닉 제품은 당연히 조립할 때 너무 재밌는데 요즘에 가장 손이 많이 가는 건 뭐 스피드 제품들인 것 같아요. 레고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스티커가 달려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아, 너무 싫어요 진짜 스티커. 그냥 브릭의 네. 자체에 네. 있는 게 좋잖아요. 맞아요. 근데 스피드 정도면 스티커 붙이는 것도 재밌더라고요. 아 진짜로요? 네네네. 아. 저는 그 정도까지는 딱 괜찮더라고요. 그럼 꼭 만들어보고 싶은 레고도 있으신가요? 저는 그 밀레니엄 팔콘 가장 큰 제품을 해보고 싶어요. 그 소장하고 계세요? 뭐 없어요. 아 진짜요? 그 작은 거 그 아래 제품을 갖고 있는데 네. 그 가장 큰 제품 가장 비싼 제품 가격이 사악하잖아요. 네 맞아요.
최근에 좀 받았던 레고 선물이 있으신가요? 레고 선물은 제가 지정을 해주거나요. 아, 지정을 해주세요? 그거 하나 지금 받았어요. 어떤 거요? 그 벤츠 트럭. 뒤에 집게 달린 거요? 네. 그것도 단종돼서 구하기 힘든 건데요? 네. 그 당근마켓에 제가 직접 그 제품 링크를 보내줘서 너가 직접 가서 사와라고. 아, 그럼 지인분이 직접 직거래해서 네네네네네. 사오시 그런 수고까지 저는 선물로 받습니다. 아니 평소에 좀 이렇게 레고 관련해서 궁금하셨던 건 없으세요? 어떻게 구매하시는, 정가에 구매하시는 편이? 아, 저 중요하잖아요 또 가격이. 사악해요 사실. 단종된 것 중에 제일 아끼시는 레고 있으세요? 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페라리 트럭. 정말 구하기도 힘들었고 네. 그 옛날 제품을 이렇게 산 건 또 처음이었고 그 박스부터 이미 해져 있어요. 그 딱 받았을 때 택배로 받았단 말이에요. 네. 열기 전에 이게 과연 진짜가 가짜일까? 아, 뭐 다른 게 들어있지 않을까? 가짜 같은 느낌으로. 아, 저 예전에 독일에서 레고 한번 구매했는데 80만 원 주고 구매했는데 네. 속옷이 들어있는 거예요. 진짜요? 네. 네. 아, 망했구나. 네. 나 사기 당했구나. 네. 근데 그 레고가 네. 거기에 감싸져 있더라고요. 그분은 그 팬티만큼 소중했던 거야. 그 제일 안 속 깊은 곳에도 숨겨놓고 싶었던 거지. 그나마 다행인데 네. 근데 좀 찝찝한데요? 아, 찝찝한데요? 아, 못 만지겠더라고요. 찝찝한데요? 네. 저도 해외 나가면 네. 그 한국에 없는 제품들 있나 아... 뭐 가끔씩 가서 사거든요. 네네. 저는 그 레고 때문에 네. 캐리어를 사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레고를 모르시는 저희 뭐 매니저 형들이나 네. 주변 동료들은 네. 야, 그거 다 빼서 박스 버리고 내용물만 해서 갖고 와 라고 네. 정말 그런 하찮은 말을 하거든요. 해외 나가시면은 네. 주로 레고 구입은 어디서 하시는 편이세요? 해외에 당근마켓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 그쵸. 저는 그 레고 공식 스토어에 가서 네. 사요. 그 영국에서 샀을 때도 기억이 나는데 이 제품 아, 배트카 네네네, 구매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설렌 마음으로 네. 사서 한국에 돌아갔는데 한국에도 딱 있네. 네, 제품 발매를 했는데 네. 환율을 계산해보니까 그때 블랙시트 때문에 가격이 더 올라가서 맞아요. 막 약간 괴로웠던 그런. 레고 선물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어떤 제품을 선물 그런 뭐 미니언즈 네. 아니면 뭐 올라프 아니면 꽃. 그리고 저는 옛날에 이렇게 미키마우스 모양처럼 이렇게 두 개 나온 게 있어요. 네네. 이렇게 스태프분들에게 네. 선물해주시고 선물은 안 하죠. 아니 해봐라. 아, 해봐라. 야, 이거 괜찮더라. 아, 추천. 해봐라. 그 구매는 나 이거 이쁘지 않냐? 해봐라. 어, 요즘 힘들다고? 네. 해봐라. 제가 가장 행복한 순간이 네. 정말 몇 없는데 그 축구 얘기와 레고 얘기할 때 가장 재밌고 행복하거든요. 레고 얘기는 그러면 카이님 일방적으로 하시겠네요. 일방적으로 하죠. 일방 폭행하죠. 그리고 진짜 많이 없어요. 좋아하시는 없어요. 분들이. 없어요, 없어요. 아, 저는 근데 진짜 평상시에 구독 중이고. 아, 진짜요? 예, 예, 진짜 구독 중이었어요, 저는.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아, 진짜요? 예, 예. 예. 제가 이렇게 진짜 네. 구독 중이고. 제가 어, 진짜 구독 중이시다, 네. 그, 아, 이거 나오니까 구독을 하는 게 절대 아니란 걸 보여주기 위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카이 님도 보고 계시는 꾸삐 채널. 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부탁드려요. 네. 그거 하실 때 로봇도 보시고요. 아, 네. 네. 로봇도 꼭.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근데 생각보다 네. 디테일한데요? 앨범 자켓 사진 보고 네네. 지금 제작이 된 건데 네. 의상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아, 이게 그거구나. 그래서 네. 날개였구나. 네, 맞아요. 내가 입은 것도 까먹었어. 네. 왜 날개 네. 있지 생각했는데 네. 아, 내가 날개를 입었었구나. 아, 제가 그 날개를 입은 거는 네. 방랑자를 좀 다르게 한번 좀 표현을 해보고 싶었어요.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네. 또 날아갈 수 있는 게 날개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또 그게 방랑자랑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고 정말 재미있는 게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초능력이 있어요. 어, 순간이동! 알아요. 저희 아내가 가르쳐줬어요. 네, 제가 순간이동이 있는데 네. 그 순간이동 하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게 네. 좀 약간 날개랑 아, 비슷하잖아요. 아, 그렇네요. 네, 그래서 이제 한번 날개를 해봤습니다. 그럼 카이님은 레고에 제일 돈 많이 써본 게 얼마까지 써보셨는지 제가 여쭤봐도 한 될까요? 제품이에요? 그 이것도 괜찮아요. 나는 하루에 얼마 정도의 레고를 사봤다. 그때 기억으로는 제가 작년, 재작년 초였는데 네. 그때가 이제 두 번째 앨범이 끝나고로 네. 기억을 하거든요. 그때 이제 그 모든 고생과 그 스트레스를 한 번에 풀기 위해서 한 300 가까이 아... 썼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하루만에요? 네. 모든 그때 밀렸던 테크닉 제품이랑 막 내가 하지도 않는 뭐 그때 해리포터 샀구나. 아, 이것도 사볼까? 네, 이것도 네, 사볼까? 네, 네. 근데 이게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 막 페라리 제품 같은 경우에도 그냥 정가가 막 50 막 맞아요. 이랬던 걸로 기억하고 네, 맞아요. 막 웬만한 거 40, 웬만한 거 30 네. 뭐 이런 것들도 진짜 비싸고 이러니까 돈이 쑥쑥 나가요.
요즘 또 그 1년에 한 번씩 테크닉 네. 큰 제품들 나오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좀 이런 제품이 레고로 출시되면 좋겠다. 이런 거 혹시 없으셨나요? 테크닉 같은 경우에는 네. 대체로 저는 만족을 하는 편이에요. 잘 나오기도 하고 네. 첼시 제품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 첼시 구장이 또 네. 바로 구매하실 예정인가요? 3개 해야죠. 만드는 용, 네. 보관하는 용, 네. 혹시 모를 대비용. 혹시 모를 대비용. 이 레고 문화가 근데 좀 잘못됐어. 왜요? 누가 네. 두 개씩 사게 만들었어? 그걸 누가 시작한 거야, 도대체? 실제로 아직 두 개 구매하신 건? 구매할 때 두 개씩 구매를 하죠. 카이님께서도? 네, 저도. 아, 두 개씩 구매하는데? 네, 좋아. 테크닉 같은 경우는 거의 무조건 두 개. 카이님 좋아하는 영화 있으세요? 저는 공포 영화. 어? 좀 최근에 보셨던 공포 영화 중에 저는 안 본 걸 찾는 게 더 빠를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내용이 좀 기억이 안 나서 두 번 봤던 게 더 비지트랑 랑종 아... 이렇게 봤었어요. 공포 영화를 좀 좋아하시는 이유가 약간 보다가 잠이 별로 안 무서워서 잠이 와요. 제가 그 네. 보는 걸로는 공포를 잘 못 느껴요. 이 또 공포라는 게 여러 가지 공포가 있잖아요. 네네. 놀이공원 같은 데 가면 또 그런 거는 어떻게 잘 타시는 편인가요? 좋아해요. 놀이기구를? 네네, 좋아해서 네. 스릴을 좀 즐기는 편입니다. 네, 근데 죽기 일보 직전 막 그런 거 있죠. 스카이다이빙 이런 것도 오래 살고 싶어서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아, 스카이다이빙을 실제로 해보신 적은 없으시고요? 네, 할 생각도 없습니다. 번지점프는요? 야, 시키지 마. 그럼 취미는 공포영화 보기, 레고 만들기 외에 또 축구. 아, 축구. 네, 축구도 첼시 15년차 거의 팬이고. 축구도 관람이 있고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잖아요. 하는 건 전혀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레고를 좋아하는데 나가서 하겠습니까? 근데 그 축구 관련된 지식만큼은 네. 그 아.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만큼 또 축구 게임 안 좋아하세요? 좋아하죠. 이 좀 잘 하시는 편인가요? 또 이게 또 자존심의 영역인데 이게 또 자존심의 영역을 또 들어가야 되는 건데 막 그렇게 막 선수급은 아니다. 온라인 뭐 프로게이머 수준은 아니다. 왜냐면 시간이 그 정도 없으니까. 하지만 네네. 절대 하지만. 쉽게 지지 않아요. 제가 축구 얘기는 많이 하거든요. 레고 얘기는 진짜 많이 못 해봤어요. 저도 뭐 이게 좋다 저게 좋다 뭐 정보 공유하고 뭐 이런 거 자체가 많이 없었어요. 저 집에도 이렇게 다 해놓으셨어요? 아, 아니에요. 저 집에 레고 하나도 없어요. 그래요? 집은 진짜 오로지 쉬는 공간. 저 이제 또 좋아하는 거를 일로 또 저도 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게 좀 약간 딜레마 올 때 있는데. 맞아요. 그리고 또 이제 현실을 살고 계시잖아요. 네, 맞아요. 결혼도 하셨고. 아, 근데 전 너무 좋아요. 아내랑 같이 이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여보, 듣고 있지? 저도 만약에 결혼을 하는 날이 온다면 네. 같이 취미를 공유할 수 있는 사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 많이 하잖아요. 네, 맞아요. 좋겠네요. 완성. 완성! 카이님의 이번 신곡 로버 어떠셨어요?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아, 저의 뭔가 네. 그 결과물이 하나 또 네. 진짜 이렇게 창작을 해낸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한번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네.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네. 이 왕 큰 거는 제 얼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움직이고요. 제 자유로운 앞머리를 진짜 다양한 연출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날개까지, 각도까지 이렇게. 그리고 똘망똘망한 저의 눈, 시원한 가슴 근육, 기가 막힌 에이펙. 근데 그에 비해 형편없는 팔길이. 이것 또한 이 브릭의 좀 약간 귀여운 포인트인 것 같고요. 버클까지 너무 귀엽습니다. 머리를 이렇게 올려봐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이건 안 되겠네. 내리겠습니다. 아, 역시 이렇게 만든 이유가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네. 진짜. 마지막으로 이번 앨범 홍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3월 13일에 나온 로버라는 곡이고요. 한번 네. 들으면 진짜 중독돼서 빠져나오실 수 없을 거라 생각하고요. 20일에 또 이제 필름 카이가 나오니까요. 그것까지 해서 재미있게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홍보도 홍보지만 이렇게 꾸삐님 채널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같이 레고도 만들고 제가 재미있게 놀다 간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저도 오늘 카이님과 함께 촬영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너무 즐거운 시간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카이님.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네. 저희 채널 멘트 하면서 마무리 지을까요? 네네네. 오늘도 한 사람의 블록 덕후가 생긴다면 성공! 성공! 다음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굿바이! 네, 근데 진짜 많은 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정말 건전한 취미, 레고는. 이걸 하고 다른 취미까지 있으면 좀 문제긴 해요. 네. 그래서 그것까지 실드 쳐드릴 수 없어요. 근데 집에서 레고만 한다. 이것보다 더 좋은 취미가 없어요, 정말. 좀 물론 비싸긴 하지만.